아주 또 우럭 또 올라온 것 같아요. 대박. 야, 이 멍청한 놈아. 또 먹냐? 가을에 젖은 낙엽처럼 끈질긴 남자, 집념의 사나이.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러다가 성큼 겨울이 올까 무섭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우리 등어등어 고등어 다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지금 또다시 납산항에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안목항을 가고 싶었으나 안목항은 강릉터미널에서 안목항까지 택시비가 거의 9,000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왕복 차비만 거금 5만원이 들어서 그냥 제일 버스비가 싼 납산항으로 흘러흘러 왔습니다. 뭐 어디든 어떻습니까? 이 넓은 바다에 고기는 어디든지 있겠죠? 못 잡아서 그렇지. 암튼 오늘 아이스박스도 큰 놈을 가져왔는데요. 집에 돌아갈 땐 제 가녀린 어깨가 탈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선생들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양양은 송이버섯이 특산품이죠. 네, 그래서 양양 곳곳에 송이버섯 조형물이 많이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네, 다른 걸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일단 민장대를 이용해서 이곳에 고등어가 있는지 없는지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고등어가 아닌데요? 아, 젠장아. 정갱이요, 정갱이. 에이, 젠장. 여기도 정갱이 밭인데? 아, 큰일 났는데요? 고등어 없나? 여기도 정갱이만 잡다가 가게 생겼는데요? 에이, 또 정갱이에요. 에이, 또 정갱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에이, 젠장아. 여기 고등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새우가 너무 잘 떨어지고 달기가 굳혀나갔고 여기다가 베이비 사딘을 달았습니다. 네, 이것도 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와, 대박이에요. 요 베이비 사딘 이빨로 잘라먹은 거 보세요. 어, 대박. 네, 반응은 있어요. 반응은 있는데 확 물질 않네요. 아, 이 새끼들 머리가 생각보다 좋은데요. 아, 이 고무덩이를 안 먹나봐요. 역시 생미끼가 짱입니다. 오, 여러분 뱅에돔 새끼 잡았어요. 어, 정말 예쁘게 생겼죠? 어, 눈이 파래요. 몸은 까맣고. 오, 대박. 에, 놔주려고 그랬더니 지가 떨어졌네요. 아, 젠장. 오, 여러분 망상어. 망상어 잡았어요. 오, 대박 크죠? 오, 여러분 망상어입니다. 어, 꽤 크죠? 요 놈은 집에 데리고 가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놓쳤어요. 네, 지금 카드채비에다가 새우 달아갖고 구멍치기 하고 있는데 엄청 잘 잡히네요. 네, 망상어 놓친 놈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네. 엄청 큰 놈 물었는데 돌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씨. 아, 아까 그 놈이요. 아, 또 돌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씨, 나와. 아, 요 바로 밑에 엄청난 놈 있나봐요. 어씨, 힘이 어마어마한데요? 에, 또 뱅에돔이네. 에이, 젠장. 아까 이놈 아닌데. 에, 뱅에돔 반을 빼갖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떨어졌어요. 에이, 젠장아. 괜찮습니다. 또 잡으면 되죠. 요 밑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구멍치기가 힘도 안 들고 재밌는데요. 어, 꽤 큰 놈도 올라오고. 오, 대박, 대박. 여러분 줄돔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어, 요거는 절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바늘 빼고 보여드리면 또 빠질 것 같아갖고 바늘 안 빼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 대박이죠. 오, 처음 잡아보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오, 대박. 와, 오늘 대박입니다. 에, 새끼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에, 낙산항에 고등어 잡으러 왔는데 구멍치기만 하고 있네요. 에, 근데 고등어 없어요 지금. 아, 젠장.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오, 아까 놓친 놈 다시 잡았습니다. 아이, 이런 씨. 아이씨, 아까 망상어 놓친 거 다시 잡았는데 또 놓쳤어요. 에이씨. 와, 여러분 이번엔 놀래미가 올라왔습니다. 오, 꽤 크죠? 오, 대박. 어,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엔 쥐노래미가 올라왔습니다. 와, 오늘 아주 그냥 종류별로 그냥 에?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아, 대박입니다. 에, 이놈은 집에 갖고 가갖고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고기죠? 손으로 만져도 되나? 어,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어, 대박입니다. 아이씨, 아, 너무 조그만데? 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예, 네, 놔주도록 할게요. 오늘 잡은 물고기들로 어류 도감 만들어도 책 한 권은 나오겠는데요? 와, 종류별로 아주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번에는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와, 진짜 오늘 종류별로 다 올라오네요. 와, 여러분 보십시오. 동해안 에럭입니다. 예, 네, 요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아이씨, 댕, 근데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먹을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아까 큰 거 놓친 게 그거, 아, 그거 잡았어야지 되는데. 아까 대박이었었는데, 아, 젠장아. 어, 줄돔 또 올라왔는데요? 에이씨. 아, 이제 그만 올라. 한번 구경했으면 되지. 왜 계속 올라와. 아, 짜증나게. 바늘 빼기도 힘들구만. 와, 여러분, 보십시오. 횟집에서 아주 비싸게 파는 줄돔입니다. 대박이죠?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또 뱅에돔이 올라왔습니다. 예, 요번에는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뱅에돔 새끼입니다. 정말 예쁘게 생겼죠? 예, 제가 정말 예뻐하는 고기인데 요거 햇빛에 비치면은 눈 색깔이 시퍼래요. 아,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대박이죠? 예, 여러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에이, 또 뱅에돔 새끼 또 올라왔어요. 에이, 너도 이제 그만 올라와. 어? 그만 올라와, 너도. 어? 한번 구경했으면 됐지. 에이씨. 아, 예쁘다 예쁘다 그러니까 왜 자꾸 올라와. 아이, 젠자. 아이, 쬐끔해갖고 바늘 빼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뱅에돔 새끼입니다. 새끼 중에 새끼죠. 이 새끼, 나쁜 새끼. 어, 보십시오. 눈이 파랗죠? 예,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또 에럭 한 마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아, 대박이죠. 어, 호랭이처럼 생겼습니다. 어흥. 에럭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조금 해도 힘이 엄청 좋네요. 아, 대박이었습니다. 손맛이. 예, 네,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기들한테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소문 났나 봐요. 아까는 넣으면 바로바로 입질이 왔었는데 이제 입질이 바로바로 안 오네요. 네, 아까 놓쳤던 망상어 다시 잡았습니다. 네, 이번엔 안 놓친다. 씨. 아까 놓쳤던 안 돼. 아까 놓쳤던 망상어 다시 잡았습니다. 대박이죠? 어, 이놈은 집에 갖고 가서 맛있게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먹을만한 놈을 잡았네요. 예, 우리 상어 망상어 새끼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놔주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새끼 정갱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갖고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이건 또 뭐죠? 예, 새로운 종류인데요 또? 어,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만져도 되나 모르겠어요. 예, 바늘 빼갖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끼 이 새끼 뱅에돔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요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 또 이상한 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아,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예, 머리 쪽에 점이 있네요. 예, 이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올라오는데요. 아, 이 새끼 구차는 새끼. 아이씨, 젠장아. 네, 새끼 구차는 에럭 한 마리 새끼가 또 올라왔습니다. 요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사이즈 괜찮은 우럭 한 마리가 올라왔어요. 어, 대박이죠? 예, 제가 볼 때는 한 15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갖고 가면 안 되죠? 예, 요놈도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끼 정갱이 새끼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갱이 정갱이가 또 한 마리 올라왔군요. 와, 여러분 대박 큰 망상어가 한 마리 또 올라왔습니다. 대박이죠? 어, 엄청 큽니다. 한 25자는 되는 것 같아요. 어, 아까 놔줬던 우럭 또 올라온 것 같아요. 대박. 야, 이 멍청한 놈아. 또 먹냐? 네, 새끼 이상하게 생긴 새끼. 뭔지 모르겠지만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낙산항에 고등어 후려치러 왔다가 고등어가 없는 바람에 구멍치기를 해봤는데요. 평소에 구경도 못하는 물고기들을 정말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대박이죠? 네, 저는 역시 동해안 체질 같습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자, 보십시오.
오늘 잡은 놈들입니다. 예, 팔이 부러져라고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져온 건 별로 없네요. 예, 그리고 놔준 놈들은 제가 기억했다가 다음에 더 크면 잡아오도록 하고, 일단 이놈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튀겨먹고 구워먹어야지.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거라.